마음 철학이요. 예. 마음 철학은요, 보면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음 철학 자체가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99%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죠. 도저히 이거는 풀 수가 없구나. 넘어설 수가 없구나.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거기에 이제 낙담하지 않고 마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 마음 철학에서 우주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예, 우주, 그리고 어떤 신, 절대자, 이런 신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이걸 놓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우주하고 어떤 신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지면 하여간 우주, 그리고 또 어떤 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신, 그 신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